안녕하세요. 20세기 히트송. 오늘 정말 특별한 인턴 MC분과 함께합니다. 오혜연 씨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MX 리더 혜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그리고 여러분 정말 놀랄만한 일 말씀드릴까요? 생년월일이 언제죠? 제 2003년생입니다. 저 1983년생이거든요. 우리가 아예 본 적이 한 번도 없죠? 네, 오늘 완전 첫 만남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옷이 왜 이렇게 나 너무... 저는 오늘 너무 약간 어머님 같은 걸요? 어머님 같은 거지만 전 진짜 아빠는 아니에요. 전 진짜 아빠 소리 들으려고 이러니까요. 아닙니다. 전형적인 MG 그리고 맞습니다. AG 와우. 이렇게 모였는데 근데 요즘은 또 다른 게 팬들이 우와. 노래나 춤도 다 막 따라해주고 그러죠. 요즘에는 챌린지가 아무래도 유행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맞는 구간을 열심히 따라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요즘 학예회에서도 막 하고 그러나? 그러면은 혜원 씨는 초등학교 때나 이때 네네. 무대 했던 거 있어요? 장기자랑? 제가 거. 제일 처음으로 했던, 인생 처음으로 했던 장기자랑이 초등학교 2학년 때 호피무늬 레깅스를 입고 뭐야? 미스터 택시를 줬습니다. 아 미스터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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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즉시 즉시 맞아 즉시. 그게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때보다 전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학예회 하면 이제 서태지 아이들의 이제 나나나요 듀스의 나를 돌아봐. 자 오늘 엄청난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무려 20살 차입니다 여러분. 네. 시청자 여러분도 학창시절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체육대회처럼 특별한 날 했던 장기자랑의 추억이 자리잡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8090 학창시절 단골 장기자랑 히트송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롯데월드 가가지고 05년생들이 인터뷰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요즘 장기자랑 트렌드 중에 Z세대 트렌드 중에 8,90년대 음악을 수련회 장기자랑에서 선보이는 게 유행이라고. 아 완전 레트로 감성 네. 이런 건가? 요즘에 약간 Y2K 감성도 유행이었잖아요. 미안해 숨어 모르죠 이거? 네. 그럼 지금 바로 시청자 여러분의 반짝반짝 빛나던 추억을 소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장기가 많은 아나운서 근이근이 동근이의 히든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4세대 걸그룹 엔믹스의 혜원 씨를 위해서 난이도 중에 고독한 댄서를 준비했습니다. 그걸 왜 혜원 씨를 위해서요? 정말 엔믹스 그 춤 얼마나 화려하게 잘 추는데. 아니요. 희철 씨에게는 오늘 잘 안 들어옵니다. 혜원 씨를 위해서 최선을 다. 그러면 혜원 씨가 보고 맞추는 걸로. 근데 네. 옛날 춤인데 알까? 옛날 춤인데? 와 이렇게 뺨 때리고 싶다. 이게 뭐야? 뭐지? 혜원 씨 모르시겠어요? 예. 혜원 씨가 아니라 나도 모르겠는데? 진짜 희철 씨 이거 싱크로율 100%입니다. 다음 포인트 댄스 나갑니다. 패스트포워드. 와 형 이게 세대가 다르다. 앉아봐. 이게 뭐라고요? 전소미 선배님 패스트포워드. 패스트포워드. 오, 우리 때랑 다르다. 우리 때는 이건데. 우리 때는 이건데. 이거 맞죠? 이동근 아나운서. 네. 8090 학창시절 단골 장기자랑 히트송 10위를 먼저 공개합니다. 2000년도에 몇 살이었어요? 마이너스 3세. 아, 완전 애네. 야, 이게 먼저 그 전소미. 와, 진짜 막 돌리는구나. 그치? 옛날에 립싱크 하면은 방송에서 망신을 줬어요. 와 대박이다. 너에게 내가 하는 모든 노래
우리가 하는 먼저 테크노는 이 초련 이렇게 팔목을 이렇게 돌리는 건데 팔목이 잘 돌아가네. 건강해서 그래요. 아니, 나중에 가면은 여기 다 이제 그 손목 그거 막 관절 다쳐. 이 노래는 2000년에 발매된 4집 앨범 타이틀곡으로 강한 비트와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함께 클럽에서 모티브를 얻은 화려한 야광 댄스가 인상적인 노래입니다. 진짜 뭐 노래들이 워낙 대단했죠. 초련은 특히 콩따라 샤바리 이후에 제2의 전성기를 뒀다고 하는데 4년 만에 음악방송 1위를 또 차지할 수 있게 해줬대요. 이 노래가 진짜 해긴스들 노래인 게 이 노래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네. 해긴스 약간 좀 MG 같았어? 아 요즘은 해긴스 안 써요? 약간 아 우리 때는 얄개. 얄개가 뭐예요? 아 얄개 몰라. 야 너 완전 얄갠데 이러면은 약간 좀 장난꾸러기고 잘 나가는 자. 솔직히 혜연 씨 이 노래 모르죠? 저 쿵따리 샤바라는 아는데 이 노래 몰라요. 와 쿵따리 샤바라를 아는 게 대단하다. 저도 근데 되게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처음부터 조금 당황했어요. 희철 씨 우리 시대에 학교에서도 이 노래 따라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았었죠. 초련. 예. 그렇죠. 이 당시 때 저희는 손목을 다 돌리면서 안 해본 사람들이 없었다고. 당시 개그맨들 진짜 많이 따라했었거든요. 한번 보고 가실게요. 아 진짜 계속 돌리네요. 근데 선배님께서 요즘 유행하는 춤을 잘 모르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 슬릭백 알아요. 아 슬릭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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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빵빵 슬릭백. 그리고 그 허성태 형 그 이거 그거 뭐야 그것도 알고 그 제, 이거 제로투도 알아요 저 나름. 그거 조금 지났어요. 아 그래? 왜 요즘 춤 뭔데요 유행하는 거? 요즘에 핫한 나루토 춤이라고 있는데요, 아시나요? 나루토는 완전 내 세대예요. 아, 난 대사도 알고 있어. 아 진짜요? 네. 난 이타치 죽을 때 엉엉 울었다니까? 저 나루토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춤을 어떻게 알아? 나루토에서 춤을 추나? 오, 아니 잘하네. 와, 와. 아 근데 이게 진짜 요즘 유행한다고? 아 거짓말. 나 모르니까 놀리는 아저씨 놀리는 거죠. 저 진짜 몰랐는데 초등학생들이 진짜 많이 추더라고요. 아니 나 초등학교 때는 완전 이거였지. 이거. 다음에 이어질 노래는 요즘 믹스팝하면 엠믹스가 떠오르듯이 그 당시 걸스 힙합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분들의 첫 1위 곡입니다. 와우. 걸스 힙합하면 떠오르는 분 누가 있을까요? 요즘 친구들. 허니제이 선생님. 우리 때는 이제 바로 디바 누나들이었는데 아~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8090 학창시절 단골 장기자랑 히트송 9위. 오 디바 맞네. 와 마이너스 5세네. 와 진짜 멋있다.
약간 요즘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요? 요즘 약간 저렇게도 입어요? 네. 이것도 학예 때 여중여고에서 많이 했었죠. 남중남고는 약간 좀 다른 느낌이었고. 이 노래는 1998년 발매된 2집 앨범 타이틀곡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흥겨운 리듬과 쉬운 멜로디 그리고 대중성을 살린 힙합 댄스곡입니다. 태원 씨가 이제 4세대죠? 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1세대라고 할 수가 있죠. 1세대. 이 음악, 웨블러로 이제 음악방송에서 디바 누나들이 처음 1위를 했었죠. 자, 그리고 원조 후코송 느낌입니다. 자, 이 웨블러가 30번이나 나왔대요. 노래. 30번이요? 쏘리쏘리가 네. 몇 번 나왔지? 쏘리쏘리는 아세요? 아, 당연하죠. 오, 너무 감동이야. 제가 쏘리쏘리를 유치원 때 방송 댄스로 배웠어. 이게 왜 불러 이거는 진짜 많이들 따라했던 노래인데 그래도 그거를 조금은 아는 것 같아요. 사실 그룹 시바의 발음이 그룹 CIVA CIVA 시바 그죠? 네, 그 시바의 왜 불러를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왜 알고 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 시절 여자 3명이 모이면 접시가 깨지는 게 아니죠. 디바가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옛날 사람 멘트 아니야. 90년대 장기자랑 단골 리스트에 당당히 외불러가 포함이 돼 있었고요. 이런 경험의 댓글도 정말 많았습니다. 내가 저때 중3 때 외불러 하면은 그때 나보다 20살 많은 형 누나들이 네. 아, 외불러가 뭐야? 외불러는 우리 때 송창식 선배님의 외불러 네, 두 분의 20살 나이 차이를 한 번 더 좁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씨, 대쉬하면 누가 제일? 야, 우리 백지영 누나. 정말 서운합니다. 예? 대쉬가 백지영 누나. 모르세요, 희철 씨? 전 바로 알았는데. 뭐 얘기해 봐. 엠닉스의 대쉬가 있지 오케이, 않습니까? 오케이, 불러봐. 춤춰봐. 네. 빨리. 벌써 며칠째. 이런. 이게 세대 차이가 당연히 많이 나는데 그럼 디바 하면은 제일 먼저 누가 떠올라요? 전 당연히 애프터스쿨 선배님이죠. 오늘 밤 내일 밤 자꾸만 네 생각만 난 그대의 디바. 그건 나도 안다 이제. 근데 제 친구들은 잘 몰라요. 그렇네. 그게 2009년도인가 막 8년도 막 이때로 알고 있는데 9년도? 저는 첫 그 플레이리스트에 있던 것 같아요. 아, 뭐 자기도 MP3 있네. MP3 안 듣고 핸드폰으로 듣지 않나요? 저는 거기 가입돼 있지 않아가지고. 아, MP3로 들으시군요? 네, 저는 노래를 다운받아서 듣거든요. 되게 좋은 뮤지션의 마인드. 그게 아니라 아는 게 그거 없어서. 자, 여러분 왜 불러? 자, 송창식 선배님의 왜 불러가 아니죠. 디바의 왜 불러가 쿠이. 자, 다음 곡은요. 1989년에 나온 노래로 혜원 씨가 태어나기 무려 14년 전의 노래지만 잘 알고 있을 남자 솔로 가수의 노래입니다. 잘 알고 있을? 정말 유명한. 정말 유명한. 솔로 가수 아는 사람 누구 있어요? 남자. 비선배님. 오! 오! 근데 비선배님 평소 부르나요? 활동 안 하셨잖아요. 그죠? 수염하면 여전히 이분입니다. 수염?
8090. 아, 김은국 형님. 단골 장기 자랑 히트송 8위를 공개합니다. 와, 마이너스 14세. 근데 저 이 노래 왜 알죠? 오, 그게 노래의 대단함이야, 진짜. 하! 호랑나비 한 마리가 꽃밭에 앉았는데 도대체 한 사람도 찾느니 하나 없네. 하! Yeah. 하루 이틀 기다려도 도대체 살아 없네. 이것 참 속상해. 속상해. 우와, 뒤에 댄서분들이 이때는 무용단이라고 해서 방송국에서 호랑나비야 날아봐. 아, 이 춤이 이게 하늘 높이. 아, 너무 남아있었는데 이거 호랑나비야 날아봐 두릅 위로 숨어봐. 예. 어, 희철 씨 너무 비친다. 어, 뭐가 비쳐? 아, 이거 오늘 박진영 형 스타일인데 왜? 아니, 지금 오늘 혜원 씨 모셨는데. 아, 속바지 입었잖아요, 그래서. 으아, 들이대. 이 노래는 1989년 발매된 김은국 씨의 3집 앨범 수록곡으로 3집까지 무명이었던 김은국 씨에게 전성기를 열어준 공전의 히트곡입니다. 자, 호랑나비 하면 진짜 다 이렇게 다 비틀비틀. 와, 그래도 이걸 알고 있는 게 대단하다. 노래가 엄청 익숙하고 불러본 적 있었던 것 같아요. 호랑나비의 나비춤은 김은국 씨가 군복무 시절 직접 만든 안무로 당시 외국 축구 선수들의 몸짓과 재즈 음악의 소울을 담아 고안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전 그냥 약간 취한 느낌으로 그러니까. 추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아,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저 뒤에 무용단 분들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예전에는 저렇게 방송국에 무용단 분들이 계셨어요. 아, 직접 댄서분들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어, 예. 예를 들어 앞에서 네. 대시를 살짝 불러주고 있어봐요. 제가 무용단이에요. 네. Dash, I wanna dash, I wanna run it. Dash, I wanna dash, I wanna run it. Dash, I wanna dash, I wanna run it. I wanna run it. 진짜 안 어울린다. 아, run it down. 아, 진짜 찐으로. 도대체 한 사람도. 아무튼 이 호랑나비에서 또 이 쉬임새가 있잖아요, 노래. 아싸, 호랑나비. 빰빰. 근데 발매 당시에는 아싸라는 가사 때문에 심의에 걸렸었다고 합니다. 어, 왜요? 아, 장난스러워서. 맞아, 옛날엔 그래서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이것도 걸렸었고. 장난스럽다고? 네. 하지만 우리 흥국이 형님은 끝까지 밀고 갔죠. 이 강석 씨에게 부탁해서 라디오에 딱 한 번 나갔는데 그 후로 이제 섭외가 빗발치고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인기에 힘입어 아싸 호랑나비라는 영화까지 만들었거든요. 근데 서울 관객 130명. 아, 130만 명이 아니라 130명. 와우. 와, 130. 근데 이게 호랑나비 하면 김은국 선배님이 자동 완성인데 사실은 원곡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1985년 발표한 이제 이동기 씨의 곡을 김은국 씨가 리메이크한 건데 심지어 김은국 씨가 두 번째 리메이크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87년에 김은경 씨가 또 리메이크를 했었다고 합니다. 노래자랑 이제 단골 선곡 곡이기 때문에 그 모습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아싸! 호랑나비! 와우! 아, 코스요! 상징! 하! 호랑나비에 날아봐. 오, 되게 잘 살리신다! 따라봐! 아, 야, 심마빠!
다음 곡은요. 90년대 학창 시절을 보낸 분들이라면 수학여행, 수련회뿐만 아니라 그 어떤 장기자랑 자리에서 한 번쯤 꼭 들어봤을 아이돌 조상님의 노래입니다. 8090 학창 시절 단골 장기자랑 히트송 7위. 7위 7위 뱅뱅. 오! 야, 이거는 진짜 모르면은 되지 뭐. 야, 진짜 완전 우리 때인데. 춤이 이때는 막 이렇게 화를 했어. 이러면은 이제 뒤에서 추고. 야, 완전 웃겨. 이거. 으아! 이 노래는 2집 앨범 수록곡으로 더 이상 어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인생을 살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H.O.T.를 10대들의 우상으로 자리매김하게 한 곡입니다. 이게 왜냐면 장기자랑에서 이 춤 제일 잘 추는 친구가 이제 우혁이 형이랑 희준이 형 파트를 이제 진공관 춤이라고 이제 희준이 형이 찌찌빵빵. 아, 이 약간 관을 타고 들어가는 느낌으로. 아니 그 당시 때 이제 H.O.T 형들 때 장기자랑 10팀 중에 6팀이 이 H.O.T 춤을 출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배우 이재훈 씨 그리고 G.O.D 김태우 형도 학창시절 H.O.T의 노래로 장기자랑 나갔었다고 합니다. 에이치오티 하면은 진짜 원조 아이돌로 엄청난 팬덤 문화를 이끌었던 그룹입니다. 혜원 씨는 그러면은 아 저는 사실 H.O.T 세대라기보다는 그 문희준 선배님 아내분이시죠. 소율 선배님. 아 형수님. 네 있던 크레용팝 세대거든요. 그렇네. 빠빠빠가 진짜 인기 많았어요 그때. 급식실에서 줄 서 있으면 그냥 다 같이 점핑 점핑 했어요. 아니 근데 혜원 씨 어린 학생 시절부터 이미 그때는 스마트폰 촬영이 가능할 때니까 네. 장기자랑 영상을 제작진이 입수했다고 그래요? 보여주시죠. 안 돼! 혜원 씨가 어딨어요?
노래 워낙 잘했네. 저 몇 살 때예요? 저 초등학교 4학년? 11살? 근데 11살 목소리가 완성된 목소리네.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그때랑 목소리가 좀 비슷해요. 초등학교 때랑. 초등학교 때도 목소리가 이렇게 어른스러웠다고요? 네, 네 목소리가 그래서 아 선생님 이러면서 초등학생이? 괜히 이 엠믹스가 아닙니다. 아이고. 자, 하이 퀄리티 장기 자랑이었습니다. H.O.T의 We Are The Future 7위! 와우. 오늘의 주제가 장기 자랑인 만큼 역대급 퍼포먼스를 여러분께 선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제발 그것 좀 그만해! 기다릴랑! 고마워요. 네, 이번에도 난이도 중에 고독한 댄서입니다. 제가 추는 춤을 보고 해당 가수와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요즘 저러면 아이돌 데뷔 가능한가요? 아 근데 뭐 트레이닝을 받으면은요. 트레이닝 받은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한 2년 정도 또. 아 그러면 아쉽게도. 야 진짜. 우와 이게 뭘까? 타조? 동물의 왕국! 오. 엉덩이를 계속 치시는데요 이렇게? 어? 어 뭐지? 다른 힌트 또 줘봐요. 아 알겠다. 개그 콘서트. 뭐야? 담다디. 뭐야? 담다디. 담다디 담다디 담다디. 역시 엠믹스의 해왕. 와 이 노래 어떻게 알아요? 드라마에서 봤어요. 응팔. 아 그래? 난 진짜 이때 현장에서 봤는데. 아. 그 노래가 맞을지 8090 학창 시절 단골 장기 자랑 히트송 6위. 아 이게 드라마에 나왔었어? 네. 키 엄청 크세요. 아 거의... 진짜요? 이 노래는 1988년 강변가요제 대상 수상곡이자 이상은 씨의 데뷔곡으로 단순한 후렴구가 반복되는 중독성 있는 가사와 쉽고 경쾌한 멜로디 그리고 특유의 자유로운 무대 매너로 당시 대중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던 노래입니다. 야, 요즘 톰보이 하면 아이들 선배님이죠. 아, 우리 땐 톰보이 하면은 바로 이제 우리 이상은 누님이었는데 저야 뭐 너무 잘하고 전 실제로 TV로도 시청을 했는데 아니 Z세대, 우리 Z세대 친구들한테도 핫한 가수예요? 네, 저는 이상은 선생님 곡을 언젠가는이라는 곡을 기타 치면서 막 라이브에서 연주도 해봤고 그랬었어요. 라이브 카페에서? 아니요, 아니요. 너튜브 라이브에서. 아, 아니, 미안해. 우리 둘 라이브 하면 미사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와, 와, 대단하다. 재능이 많네. 진짜 못하는 게 없네요, 어머나. 형.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 다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근데 담다디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전혀 모르겠어. 사실 나도 담다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진짜 뜻이 없대요. 아 그냥 두밥 두바리 약간 이런 느낌인가? 네, 아싸가오리 이런 거 뭔지 알죠? 아, 네. 약간 그렇게 아, 그 너무 많이 갔다. 아싸가오리. 아, 그래? 아, 미안합니다. 아, 그냥 요즘으로 치면 약간 코코로 핑퐁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다.
쿠쿠로 핑퐁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다. 네? 쿠쿠로 핑퐁. 슬프면 흰구리 핑퐁. 진짜 모르겠네. 캡숑 뭐 이렇게 했고. 아, 울트라 캡숑 이런 네. 말인가? 아니요, 쿠쿠로 핑퐁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요즘에 킹 받는다 그러잖아요. 킹 받게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놀릴 때. 와. 쿠쿠로 핑퐁. 우리 때는 잘 될 턱이 있나. 이상은 누님은 저때 이제 광고도 굉장히 많이 찍었습니다. 우리 혜연 씨도 광고 네, 찍은 게 어떤 네. 어떤 게 있죠? 막 빛도 있고. 미쳤다. 아, 빛? 아, 네. 빛, 머리빛. 빛도 네. 광고를 해요? 그리고 아직 안 나온 게 좀 있어가지고. 와. 네. 와, 정말 쿠루루 삥뽕이네요. 쿠쿠루 삥뽕. 아, 쿠쿠루 삥뽕. 네, 작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남녀 연예인을 통틀어 CF 작품 수 공동 2위에 엠믹스, 공동 4위에 김희철 씨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와, 나 20년이 아. 넘었는데. 희철 씨 뒤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무조건 크게 봐야 된다 해서 저는 일단 광고주들이 무조건 춤시킵니다.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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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자. 이 노래는 1980년대 학창 시절을 보낸 분들이라면 모두가 담다디를 따라 불렀고 전 국민이 흥얼거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기였던 곡인데요. 그래서 장기자랑 단골곡이었고 많은 분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한 노래라고 합니다. 다음 노래는 역시 장기자랑에서 떼창, 떼춤 유도는 물론 후드 패션까지 모조리 따라했던 노래입니다. 8090 학창시절 단골 장기자랑 히트송 5위. 안개비 바로 나와야지. 박진영 아니고 현진영. 이거 이렇게 웃는 거야. 와, 저는 이 인트로를 처음 들어봤어요. 저 뽀얀 담배 연기부터 나는데 이 노래 들어봤네. 들어봤죠. 오, 대단하다. 와우. 우와. 와, 진짜 대단했지. 영어 이 인트로 진짜 유명하잖아요. 와! 우리 때 완전. 여기서부터 이제 나이트에서 다 나갑니다. 그 다음 이제 빰빰빰빰빰빰빰 다 이제 춤을 추고 그랬던 전설의 노래죠. 야, 근데 진짜 너무 빠져들죠, 무대 보면. 아니, 춤이 약간 요즘 춤이에요, 확실히. 오. 아니면 저희가 그냥 옛날 거를 다시 멋있는 걸 끌고 오는 거겠죠? 아, 이게 진짜 유행이 돌고 도나 보다.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아는 이유가 저희 멤버 규진, 지우, 막내즈가 연말 신화식 무대에서 이걸 커버를 했었어요. 막내즈면은 몇 살이에요? 몇 년생이에요? 06년생이랑 05년생. 와. 이게 엉거주춤, 춤 이름 엉거주춤하다고 해서 엉거주춤하면 얘네가 깔깔깔깔 웃음 터졌는데, 자 우리 한번 무대들 보고 갈게요. 현진영 씨 원래 좋아하세요? 안가 주추. 동네 오빠가 현진영 닮았거든요. 근데 동네 오빠를 너무 좋아해. 와 근데 옛날 그 말투 있죠? 네, 확실히 그 서울 사투리라는 게 있나 봐요. 어떻게? 방금 현진영 씨의 무대를 보니까 기분이 좋거든요. 오 맞아 맞아. 오 잘한다. 진짜 잘하시네. 네 요즘 이 머리 스타일이요 최고로 유행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뭐 예전에... 강원도 아닙니까? 강원도? 강원도. 아니 강원도는 아 이게 머리가 이게 아닌데요. 머리 뭐 잘못 발라서요. 이게 우리 강원도고. 이게 약간 이 머리가 와우. 요즘 지대뽕필이라는 머리거든요.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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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대박 대박. 와. 네. 혜원 씨도 엠믹스에서 예능 담당 멤버라고 들었습니다. 개인기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개인기요? 네. 요즘 개인기 어떤 게 있을까? 입술 마임인데요. 해보겠습니다. 네. 입술 마임? 일단 실을 깼고요. 오! 오! 와, 요즘엔 개인기가 이런 게 개인기구나. 야 아무튼 저 X라고 쓰여있는 후드티는 진짜 품절 사태 완판남이었죠. 그 시절에 유행 선두주자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자랑에서도 많이 따라했습니다. 엄청 인기 많았죠. 1, 2, 3, 4. 다음 노래는 혜원 씨가 정말 정말 잘 알고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분의 노래입니다. 8090 학창 시절 단골 장기자랑의 특성 4위. 이 노래 알죠? 알죠, 당연히 알죠. 이때 진영이 형 27살이셨나? 지금 혜원 씨보다 5살 오빠. 아 진짜 와우. 처음 본 그 순간 난 움직일 수 없었지. 해가 그 자기 원만하면 내게 오지. 우리 여기 둘이 멋진 밤을 함께 하지. Oh honey, oh baby 어쩜 아름답기도 하지. 내게 오지 나를 믿지 절대 후회할 리 없지. 그때의 그 섹시한 눈빛 4위는요 JYP 박진영 씨의 헌입니다. 자작곡이자 정규 4집 앨범 타이틀곡인 이 노래는 스윙 재즈를 기반으로 한 블루스풍의 멜로디에 펑키한 브라스를 가미해 더욱 신나고 흥겨운 댄스곡입니다. 우리 JYP 형님의 PD님 예전 활동 때 모습을 많이 봤었어요? 아니요 최근 활동을 많이 봤어요. 아 최근 활동? 네. 옛날 모습 보니까 어때요? 근데 정말 달라지신 게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그죠? 것 같아요. 진짜 지금이랑. 똑같고 네. 자기 관리의 신입니다.
허니소 이 춤은 진짜 완전 아기들도 따라 추고 기함을 남녀노소 모두가 췄었는데 이 허니춤 아우 살짝 오, 잘 춘다 확실히. 와, 잘 춘다. 격하게 쳐야 되는데. 와, 아쉽네요. 진짜 이렇게 우리 혜원 씨도 알 정도로 모두가 아는 뭐 그 외에도 뭐 손가락 찌르기 댄스도 있고 뭐 Come on everybody now, everybody. 요즘 그럼 진영이 형이 디렉도 봐요? 아, 저희는 디렉을 직접 봐주시진 않고 녹음 전에 수업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수업을 해줘요? 그냥 진영이 형이? 그 파트 나눠진 걸 불러보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이제 바로바로 해주셨죠. 와, 형도 이제 유해지셔가지고 옛날 준영이 형한테는 영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준영이 형이 야! 야 새끼! 내가 미국 사람인데! 누가 커먼나이 내가 미국 사람인데! 너무 유명한 짤이 있죠. 자, 진영이 형 미안해요 사랑해요 허니 4위! 다음 곡에 대한 힌트를 살짝 드리자면 혼성 그룹 중에서도 이분들의 노래가 감히 장기자랑 단골손님 레전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090 학창시절 단골 장기자랑 히트송 3위. 와! 이건 내가 쳐야 돼!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고 야 이거 우리 때 완전 이거였어요. 옛날에 막 카메라 앞에 아까 우리 디바였던 오 잘한다 예전의 그 모습 찾아 노래는 2집 앨범 타이틀곡으로 익살스러우면서도 절도 있는 랩과 섹시하고 농염한 김지현 씨의 보컬이 잘 어우러진 레게풍의 댄스곡입니다. 이 노래, 이 앨범이 일주일 만에 100만 장이 돌파했다고 합니다. 한국 가요계 역사상 최단 기간 100만 장 돌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로 혼성그룹으로는 유일하게 공중파 가요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쵸 그쵸. 야 그리고 이 싸바싸바 이 엉덩이 우리 혜연 씨가 췄던 이 안무는 바로 아까 나왔던 우리 클론의 강월래 형이 또 짜준 안무고 10대들은 물론 20대, 30대까지 룰라는 엉덩이 춤이다라고 할 정도로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였다고 하는데요. 장기자랑에 관련된 기사와 댓글도 많았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국민학교 때 저 노래가 나왔는데 95년도에는 무조건 이 노래를 다 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배우 신민아 씨, 안양예고 동창 기와 김무열 씨, 트로트 가수 홍진영 씨도 실제로 학창 시절 장기자랑에 나가 날개 잃은 천사춤을 추셨다고 밝혔대요. 야, 진짜 이 엉덩이 춤, 요거 진짜 누구나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엉덩이 춤이 좀 진화를 한 것 같아요. 카라 미스터, 카라 선배님 미스터랑 아, 예, 랄랄랄랄랄라 헤이, 아, 요거랑 네. 시스타 선배님 터치 마이 바디 터치 마이 바디 우린 저도 다를게 Everybody, 우리 조금씩 빠르게 Everybody, 하늘보다 높이 지금 빌리듬이 좋아 뜨거운
전 국민의 눈과 귀를 강탈 근이근이 동근이 히든송 시간입니다. 그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정말 눈과 귀를 강타하면 형 감옥 가! 네, 강타할. 네, 이번엔 난이도 하에 행동을 복사하는 남자 행복난인데요. 아니 고독한 댄서랑 똑같은 거잖아. 이름만 바꿨네. 그냥 넘어갑시다. 보잉. 원래 한 바퀴 돌고 마이크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와 이게 뭐야 이거? 안 맞추고 싶은데 계속 할 때까지 태훈 씨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3인조 남성 그룹입니다. 3인조 남성? 네. 그리 났다! 뭘 불러요? 아 그거는 너무 심하지 않았어요? 아니 너무 아 근데 저 알겠어요. 아니요 이게 제 드라마에서도 이거 봤어요. 언제? 응팔. 아 응팔 어젯밤에 난 네가 싫어졌어. 오 진짜 많이 하네. 과연 그 노래가 맞을지 8090 학창시절 단골 장기자랑 히트송 2위. 와 저걸 타고 왔어 무대? 2위는 불을 끄는 소방차 아니죠. 소녀들의 마음에 오히려 불을 지른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입니다. 정말 옛날식 표현이다. 네, 이 노래는 전설적인 아저씨, 그룹 소방차의 1집 앨범 수록곡이자 대표적인 히트곡으로 화려한 댄스 퍼포먼스를 노래와 선보이면서 청소년들에게 아주 큰 인기를 얻었던 곡입니다. 진짜 그 당시 때 가요계를 평정했던 분들입니다. 80년대 모든 소녀들, 더 나아가서 소년들까지 열광했던 바로 그 소방차. 아까 뭐 88을 봐서 안다고 그랬는데 네네. 응팔. 네네. 요즘에는 다들 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요즘에 워낙에 그 레트로 감성으로 장기자랑 하는 친구들도 많고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왔어가지고 바꿀 수가 없는 반대 너는 그걸 왜 모르니 우 어젯밤엔 난 내가 미워졌어 어젯밤엔 난 내가 싫어졌어 쉴 새 없는 음악 소리 끝나기를 기다리며 이 어젯밤 이야기 보니까 어때요? 실제로 보니까 저는 듣는 걸로는 이제 아이유 선배님 어젯밤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 리메이크 앨범에 수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와, 분위기가 진짜 다르겠다. 네, 그 약간 서정적인 느낌으로 완전 바뀌었는데
이렇게 퍼포먼스가 과격할 줄은. 야 그럼 혹시 쿵따리 샤바라도 아까 안다고 그랬는데 아이유 씨 버전으로도 들어본 거예요? 아니요 no. 그거는 약간 쿵따리 샤바라 빠빠. 어 그게 아이유 버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하. 네 아이유 씨가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 아. 아이유 씨가 노래 얼마나 잘하는데. 희철 씨, 대원 씨 가지고 장난치지 맙시다. 그럼 너 갖고 장난치냐? 어? 가운데 어? 진짜 정확한 형 아니에요? 우와! 슈퍼주니어 선배님이다! 우와! 우와! 어? 아 은혁이! 우와 신도! 와 다 엄청 애기 같으세요! 우와! 이때 신동이 아마 지금 혜원 씨랑 동갑이었나 그럴 거예요. 아 그래서 되게 아기아기 하셨군요. 아니 실제로 신동네 집에 이제 가스 검침하시는 분이 갔는데 신동이 보고 어머 정원관 씨 에이, 정원관 씨는 아니고 에이, 말도 안 돼, 어머 저거. 소방차 씨 아니에요? 아 진짜 네 노래춤 패션까지 80년대를 주름잡았던 3인조 전설의 그룹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가 2위였습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1위를 볼 차례입니다. 한국에 잘못 태어났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뛰어난 춤 실력을 갖춘 분의 노래입니다. 혜원 씨도 아마 이 노래의 포인트 댄스는 출 줄 알 겁니다. 분명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8090 학창시절 단골 장기자랑 히트송 대망의 1위. 와, 알죠 알죠. 핵인정! 야, 나 약간 요즘 사람 같지 않았어요? 핵인정! 와, 핵공감! 와 스텝이 진짜 춤 너무 잘 추고 어떻게 흉내도 못 내겠다 이거. 별빛 반짝이는 저 하늘 아래 와. 도시에 가로등 웃음 지울 때 난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지 아무도 말 없이 홀로 거니네. 외로움과 소리 없이 어디론지 가고 싶어 흘러가는 구름처럼 점점 느린 발걸음 스텝! 허전한 내 마음 그대는 알 거야. 귓가에 맴도는 그대의 속삭임 왜 이리 내 마음 적시어 있는지 애타는 마음을 너는 알겠지. 기억니은 왜 나란 일이 널 그리는 걸까. 왜 내 모습 보이지 않는 걸까. 너는 내 마음을 알고 있겠지. 우린 서로 사랑하니까. 와 완전 핵인정 핵공감 깔깔깔 깔깔깔. 박남정 씨의 2집 앨범 타이틀곡인 이 노래는 한국 댄스 히트곡의 시조격이 되는 디스코풍의 댄스곡입니다. 혹시 이분의 딸이 있어요? 사실 친한 언니예요. 박남정 형이랑은요? 아니요. 따님분이랑. 아, 따님분이랑. 네, 그래서 아. 아는데 알죠 알죠. 스테이시 시은 선배님의 아버지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아니 아무튼 원래 이 기억니은 춤은 그냥 리허설 때 장난삼아 했는데 아. 스태프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실제로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민 댄스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됐죠. 2011년 40대 주부들을 대상으로 그 시절 수학여행 최고의 장기자랑 노래를 조사한 결과 박남정 씨의 널 그리며가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런 인기도 춤이 한몫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 노래에 달린 댓글을 보면 장기자랑에서 불렀었다는 추억의 댓글들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진짜 이 기역 니은 춤은 사실 이게 니은밖에 없긴 하지만 이 춤은 정말로 우리 모두가 췄던 춤이에요. 근데 기역 니은 춤으로 알아본 MC 테스트에서 이제 기역 니은 춤 했을 때 박남정 선배님이 떠오르면 아재, 에이지. 네, 그리고 민호이 씨가 떠오르면 또 이제 MC 선배라고 할 수 있죠. 기역 니은 댄스를 줘보아요. 기억님 와, 10위부터 2위까지 우리 볼 때 이런 표정이었구나. 오, 따라하자. 어? 동네 이때 데뷔 전인가? 네. 자, 다 같이 야, 박수 한번 주세요. 왜 난 일로 흐르는 걸까? 금성아! 남자국 금성아! 어쩜 좋아, 남자 오빠보다 훨씬 잘하잖아. 와, 이제 보니 얼굴도 훨씬 잘생겼다. 저 유연한 몸놀림, 찌릿한 저 손길. 우와, 귀엽다. 야, 사실 1989년 초통령은 진정한 우리 남정희 형님이었죠. 그때 이제 국민학생이었죠. 국민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기 노래 조사에서 널 그리며가 압도적 1위, 그리고 사랑의 불시착이 5위, 상위권에 두 곡이나 선정됐었죠. 80년대 초등학생들은 물론 전 국민을 사로잡았던 박남정 씨의 히트곡 속 댄스 실력 함께 보실게요. 뒤에 무용담분들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말했지, 무용담분들. 그 당시 때 이제 트레이닝 시스템도 없었고 뭐 너튜브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외국 영상들을 보면서 독학으로 익힌 댄스 실력. 아, 저 실력이 독학으로 익힌 실력이에요. 대단하죠. 자, 오늘만큼은 우리 스테이씨, 시은씨의 아버지 씨버지가 아닌 80년대 최고의 댄싱 머신 박남정 씨의 널 그리며였습니다. 자, 대망의 1위를 차지했네요. 야, 오늘 우리 함께한 혜원씨, 사실 세대 차이가 너무 나서 힘드셨을 텐데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었을까요? 제가 반응을 어떻게 하면 선배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을까. 거꾸로 핑퐁.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혜원 씨와 함께 입세기 히트송 만나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